친친일파 만들기 공작, 연구자들의 관행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공작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아니, 일본은 확실하게 그런 권제학이라기보다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. 정책. 예, 외교 천수라든가 그런 것으로 보면 그 일본의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그 해외에 일본을 이해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것이다.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해외에 많이 만드는 것이고, 중심은 미국이고, 일본의 과거를 계속 강하게 비방하는 한국이에요. 두 가지에게 친일파를 만들어버리면 일본은 아주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네,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예산도 집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, 그러면? 그거는 그 증언에 의해서 혹은 제보에 의해서, 예를 들면 일본 그 유학 시절에 공안이 찾아왔다. 돈을 굉장히 많이 주면서 접촉해 와서 친구가 되자고 그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폰트를 놓고 갔다. 고액을 한 번에 30만 엔, 50만 엔 준대요.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데요. 처음은 그한번 만나는데 300만 원, 500만 원까지. 그러면 매력적이잖아요. 여러 가지 일본에서 센파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배려를 해준대요. 또 한국에 있는 연구자를 또 연락해가지고 좀 강연을 부탁한다. 갔더니 사람들은 없어. 뭐 10명 안팎에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. 고액을 받으니까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은 그 이제 친일파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. 일본 쪽의 주장을 내기도 하고 일제 비판하지 않게 되는 거죠. 완전히 입을 다물게 되죠. 일본 주장 그대로 를 조금 포장하여서 책을 내거나 유튜브 방송을 만들거나 그것을 한국에서 하거나 일본에서도 해요. 위안부 문제가 이렇게 있다면 그중 일부만 말하고 있어. 모든 곳인 것처럼. 일본이 하는 수법이에요.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. 위안부 연구자는 다 거짓말쟁이라고 또 그래요. 그런 분들은 혐한 세력을 타겟으로 해서 책도 쓰고 유튜브도 만들어요. 오, 한국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? 자신들이 그 한국을 혹은 중국을 비판할 때다 인용을 해요. 인구의 5%가 혐한 세력이라고 해도 600만 명이 됩니다. 그 중에서 그냥 40만 명 정도가 샀다.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. 뭐 일본 정부로부터 연락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이런 하는 이야기 건가요? 자신도 한 번은 노모가를 보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. 여기서 실명을 얘기하시기는 어렵죠. 그거는 어렵죠. 네.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저한테 알려주실 수는 없죠. 45년까지는 진일파를 실제로 만들어 왔잖아요, 일본이. 네. 그 수법이 그대로 다시 부활된 것입니다. 교수님은 제안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? 어떤 사람이 저를 그 일본 이쪽에 일본 대사관에 소개한 사람이 있었어요. 저를 데려가서 이 사람한테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. 저는 그러니까 아마도 블랙리스트일 거예요. 어떤 회사에 있는 사람인데 그 저를 엄청나게 존경한대요. 그래, 한번 만나고 싶다고.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려고 그래요. 제가 뭐 그렇게 바보는 아니고 지금도 여러 곳에서 그런 접근은 있지만 일단 그 지금은 만나지는 않죠. 왜냐하면 지금 그 일본이 한국하고 좀 화해하고 싶은 모든 게그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와야잖아요. 한국 사람하고는 기본적으로 사이좋게 가고 싶다라는 게그 조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조금 머리가 좀 젊으면 그러나 아베 정부를 앞으로는 모르겠어요. 다 무시해서 그냥 극으로 밀고 가자. 그러한 정부이기도 하니까요.